이 뮤직비디오 약간 그런 컨셉 아닌가? 근데 어떻게 보면 이들이 태국의 락보이즈나 다름이 없지. 여기 픽스드랑 원밀 영구는 진짜 허슬하는 래퍼들이야. 스트릿한 패션으로 항상 입고 나오다가 다들 수트를 갖춰입고 랩을 하는 모습이 멋있네요. 원밀 등장하는 씬은 진짜 멋있었어. 여기 아마 노출되는 씬 중에 제일 멋있었던 것 같고.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What's good? YouTube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린입니다. 이 뮤직비디오 아마 요청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한국 시간으로는 낮 2시에 지금 업로드가 되었고 뮤직비디오를 한번 보고 이렇게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겁니다. 1000 체이서 계정에 올라온 픽스드, 원밀, 영구, 밴비지가 함께한 플리아 이 곡에 대해서 오늘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볼 거예요. 며칠 전에 원밀 인스타그램이었나? 스토리에 수트를 입고 뭐 뮤직비디오 촬영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세상에 그거 며칠 된 것 같은데 바로 이렇게 뮤직비디오가 올라오다니 좀 놀랐고 프로듀싱은 6키가 했습니다. 보니까 픽스드가 또 생일이었더라고요.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약간 그래서 그런지 이 뮤직비디오가 픽스드의 어떤 생일파티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그런 의미가 뮤직비디오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플리아 이거 해석을 해보니까 그 런다운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가사는 뭐 아직 올라온 게 보이지가 않아서 해석하기에는 뭐 좀 어렵고 이번에는 원래 보통 픽스드, 다이아몬드, 원밀, 영구 뭐 이런 식으로 라인업들이 항상 뮤직비디오를 많이 출연을 했는데 이번에는 다이아몬드가 없고 밴비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봤던 조합들과는 또 다른 또 밴비지가 여기 함께 하니까 어떤 분위기가 날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을 해볼게요. 픽스드, 밴비지, 원밀, 영구의 플리아 프로듀싱 6키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합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Latin vibe인데? Oh, 이 뮤직비디오 약간 그런 컨셉 아닌가? 여러분들 그 Jay-Z 좋아하시면 Jay-Z가 예전에 그 아메리카 갱스터 앨범 나왔을 때 되게 제가 멋있게 봤던 비디오가 있었거든요. 바로 Rock Boys였는데. 약간 컨셉이 다 수트를 입고 등장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락보이즈 느낌이 있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들이 태국의 락보이즈나 다름이 없지. 요즘에 픽스드가 음악이 진짜 많이 올라와요. 거의 뭐 아웃풋 내놓는 속도가 옛날에 원밀 막 내놓는 속도처럼 끊임없이 나와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픽스드의 리액션 비디오를 한 달에도 한 번, 두 번씩은 꼭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여기 픽스드랑 원밀 영구는 진짜 허슬하는 래퍼들이야. 모에샹동이라도 딱 까고 놀아야 멋있지. 뭐야 밴비지는 머리 스타일이 야 이거 머리만 기르면 약간 6ix9ine 느낌도 나겠는데요? 아니면 옛날에 트리플 레드 머리 스타일 같기도 하고 진짜 독특한 머리 스타일이다. 퍼플이 있어요. 퍼플과 레드가 함께 있네? 아 역시 테크니션 갑이야.
근데 제가 래핑을 듣다가 이 원밀, 영구, 밴비스, 픽스드 같은 래퍼들은 외국인 제가 듣기에는 태국어 랩을 들을 때 특유의 그 억양이 있는데 이들은 특유의 억양이 느껴지기보다는 오히려 약간 영어식으로 태국어 랩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한국도 약간 발음을 약간 굴려서 혀를 약간 굴려서 영어식으로 한국어 랩을 구사하는 래퍼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게 보면 좀 비슷한 점도 있는 것 같아. 야, 이건 태국판 락보이즈야. 원밀 등장하는 씬이 멋있네. 오. 어, 무슨 제이지 같아. 제이지야, 제이지. 어, 원밀은 EBB에서 완전 제이지인데? 이제 보니 영구 머리는 그거 같지 않아요? 장미셸 바스키아, 바스키아 머리가 한 거 같아. 옛날에 그 버스터 라임즈 헤어스타일 같기도 하고. 생일이 생일 기념으로 나온 뮤비인가 보네. 케이크로 장난을 쳤잖아 사람들이. 에이. 한국도 약간 저런 비슷한 문화가 있어요. 좀 짓궂지. 한국은 좀 어린 친구들이 생일 때 되면 생일을 맞이하는 친구한테 장난을 어떻게 치냐면 저렇게 뭐 케이크를 얼굴에 묻혀버린다는 장난도 뭐 기본 하는데 심지어 더 심한 장난은 뭐냐면 전봇대에 생일 맞은 친구를 묶어놓고 밀가루나 계란을 준비해가지고 던져버리는 거야. 더 여기서 더 하드코어하게 논다고 하면은 어떤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있으면 생일 맞은 친구를 호수에다가 빠뜨려버려. 물론 물이 깊지는 않은데 근데 물이 그렇게 깨끗한 물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었어. 나도 생일 때 되면 어렸을 때 친구들이 저를 잡으러 다녔어요. 제가 도망다녔어. 내 방에서 숨어가지고 안 나와버렸어. 내 방까지 찾아온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문 잠그고 나갈 생각이 없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끝내 저를 찾지를 못했어요. 아, 재밌는 뮤직비디오네. 스트리트한 패션으로 항상 입고 나오다가 다들 수트를 갖춰입고 랩을 하는 모습이 멋있네요. 제가 자꾸 아까 락보이즈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그래도 힙합 뮤직비디오 중에 굉장히 좀 멋있는 수작으로 꼽는 비디오가 락보이즈였거든요. 그때 보면 막 게스트가 제이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뉴욕의 3대 왕이라고 하는 제이지 포함해서 3대 왕이라고 하는 나스와 펍데디가 한자리에 한 화면에 함께하는 그림을 볼 수 있는 그 비디오이기도 했거든요. 약간 이 뮤비가 옛날에 락보이즈 보는 느낌이 나서 저는 좀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이렇게 다 같이 둘러앉아가지고 술잔 들고 칠링하는 느낌이 저는 약간 이런 구도의 그 장면들을 워낙 좋아해서 멋있네요. 원밀 등장하는 씬은 어우 진짜 멋있었어. 여기 아마 노출되는 씬 중에 제일 멋있었던 것 같고 오히려 랩벌스는 이 비트랑 가장 멋있었던 게 오히려 생일을 맞은 이번에는 픽스드의 벌스가 저는 제일 좋게 들리기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에 픽스드의 랩핑이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좋아진 것도 있고 테크니션이 좀 물이 오른 느낌? 아니면 그의 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비트를 요즘에 잘 만나고 있는 거지.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란에 그 앞으로 리액션 비디오를 이제 올릴 리스트들을 해놨는데 이제 한 뮤직 비디오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새벽에 BTS 블랙스완 비디오도 올렸듯이 아마 오늘 내일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F-Hero 뮤직비디오도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공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새벽에 일본의 전설적인 힙합 그룹 M-Flow 뮤직비디오가 오랜만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일단은 그 뮤비들부터 먼저 아마 올리고 다시 제가 리스트에 있는 비디오들을 좀 올릴 테니까 조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작업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전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됐어요. 콕콕합.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